안녕하세요. 잘 취하는 자취방 주인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칵테일은 네그로니의 매력적인 변형인 퀼입니다. 이 칵테일은 파리에서 해리스 뉴욕바라는 전설적인 바를 운영하던 바텐더 해리 맥켈론의 Harry's ABC of Mixing Cocktails라는 책에 해리 맥켈론의 아들과 손자가 40여개의 칵테일을 더한 1990년대 에디션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의 아들과 손자는 이 레시피의 저작자로 뉴요커 프랭크 C. 페인이라는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그는 미국 연극언론 대표회를 결성한 사람 중 한 명이고 그들은 The Quill이라는 잡지를 통해 연극, 언론인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칵테일의 이름은 그 잡지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원본 레시피는 1:1:1 네그로니의 비율을 지키면서 압생트를 잔을 인식하는 형태를 가지는데요. 저는 진, 캄파리, 스윗 버무스의 비율을 40:25:25로 변경하고 압생트를 3mm 함께 넣어 스터를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재료는 네그로니의 압생트가 더해진 형태이지만 맛은 재료의 합을 넘어섭니다. 압생트의 향은 캄파리의 복합성을 끌어올려주고 음료를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압생트가 소량 들어가지만 네그로니 맛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압생트가 주인공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캄파리의 쓴맛은 양날의 검입니다. 캄파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칵테일에서 강하게 드러나면 음미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캄파리는 물을 만났을 때 재밌는 결과를 냅니다. 스터 혹은 쉐이킹으로 가수해주면 쓴맛은 줄어들고 캄파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풍미가 피어납니다. 또한 물을 더하며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진 여러 술을 물을 용매로 섞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얼음을 녹여주면서 스터해줍니다. 용액의 양에 맞게 얼음을 추가해주면서 효율적으로 물을 더해주고 온도를 내립니다. 네그로니 타입 칵테일을 만들 때 들어간 용액량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을 얼음을 녹여주면서 극단적인 경우 스터 전 물을 추가하거나 젖은 얼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칵테일에서 가수는 반드시 기피해야 할 것이 아닌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서 취향껏 칵테일을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스터를 마치고 오렌지 껍질에 있는 에센스를 칵테일이 있는 글래스에 뿌려주고 껍질로 장식해줍니다. 마무리로 압생트를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네그로니와 압생트, 단순한 덧셈이 아닌 새로운 조합, 퀼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시도해보세요.